안녕하세요. 불필요한 설명들로 소중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고르고 골라서 설명드리는 한가람 부동산 똑소장 인사드립니다. 지금 소개드릴 주택은 3억대 매매 가격으로 나온 매물이었는데요. 가격 인하를 하신다고 주인분께서 연락을 주셔서 소개를 해드리는 매물로 사실상 이전 매매 가격은 절대 네버 거래될 수 없는 매매 가격인지라 주인분께는 정말 죄송스럽지만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었답니다. 저희도 다른 주택을 소개하는 채널처럼 주구장창 나오는 매물들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한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적어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매물들로만 추려서 소개를 해드려 정말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혼선을 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 소개드릴 주택은 구입하신 가격에서 딱 500만 원만 더 받고 파시는 것이기에 소개를 해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인분도 세금은 내야 하니 500만 원은 더 받으셔야 맞지 않겠어요? 그럼 불필요한 설명하지 않고 바로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앞으로 국유지인 국어가 있어 개울물 소리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우리 주택의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이랍니다. 우리 주택의 매매 금액은 5,500만 원 인하 된 2억 6,500만 원이세요. 대지 면적은 거래 면적 총두 필지로 대지 99평과 전한평을 합한 100평이세요. 도로는 국유지입니다. 건축 면적은 115.05제곱미터로 35평인 미국식 목조 주택으로 설계되어진 주택이에요. 주방향은 거실창 기준으로 남동향이신데요. 주택 앞으로 맡고 있는 것이 1도 없어 채광이 정말 우수하답니다. 사용 승인일은 2020년 10월로 만 4년이 안된 준신축급 주택입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개인정화조이시고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용도지역은 보전관지역이시고 지목은 대지와 전입니다. 내부구조는 방 3개와 욕실 3개, 거실, 주방로 설계된 지상 2층 주택입니다. 우리 주택의 평당가는 계약 면적 기준으로 268만 원입니다. 최근 23년도에 주변 거래된 목조 주택의 평당가는 320만 원대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일단 주택 앞과 뒤 모두 국유지라는 점과 앞쪽 국유지 국어는 전원생활의 무료함을 달래줄 좋은 곳이 아닐까 싶어요. 인근 용문산 관광지와 중원계곡 등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아 전원 생활이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내부 또한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정말 깔끔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세탁실이 없다는 것인데요. 거실과 연결된 썬룸 공간에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분께서 정원 관리가 힘드셨는지 별도의 잔디 정원은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 텃밭 공간도 없더라고요. 텃밭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갈을 걷어내시고 조그만 크기의 텃밭 공간을 만드시면 되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보고 느낀 부분의 장단점이니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사옵니다. 제가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설명드려도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실 수 있으니 어느 정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조건과 부합이 되신다면 꼭 현장 답사를 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우리 주택의 세세한 정보나 궁금하신 점, 그리고 현장 답사는 언제든지 합리적인 가격과 후회 없는 선택을 도와드릴 수 있는 한가람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고민은 좋은 매물을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늦출 뿐이랍니다. 감사합니다.